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김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무대에서 강연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감정을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확실히 이제 이론과 실제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타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영화를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멜빈 잭 니콜슨이 분했던 이제 멜빈이 주인공이고 이제 헬렌 헌트가 여자 주인공 캐롤 역을 맡았었는데 굉장히 그 괴팍한 사람이었고 멜빈은 그리고 이제 타인을 전혀 모르는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주인공 캐롤을 만나면서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아주 명대사를 날립니다. 당신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여자 주인공도 여기서 굉장히 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긴 해요.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호감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욕구로 시작을 한다면 왠지 그건 좀 불순한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조금 혼동스럽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타주의가 생겨나는 것이 뭔가 인류를 구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바꾼다거나 이런 굉장히 거대한 거창한 그 동기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감사받고 싶은 그런 약간의 좀 귀여운 유치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그 순수한 이타성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순수한 이타성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느끼는 그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순수한 이타성의 예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왔을 때 기쁜 마음이 들지에 대해서는 왜 그런 기쁜 마음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우리는 어떤 이타주의를 이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좀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질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이타 행동을 한 것을 좀 숨기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하기에는 그런 순수한 이타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인정 욕구라든가 그리고 이타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좀 걷어내고 이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므로써 이타성이라는 걸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뇌과학을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MRI라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된 부위로 그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헤모글로빈들이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럼 이제 이 헤모글로빈의 이동을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뇌를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조금 더 하나씩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흔히 이제 감각 신호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시각, 그렇죠.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감각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신호는
이런 신호들 말고 우리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이제 내부 감각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이 내부 감각 신호를 잘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익숙한 신호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걸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조금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 뇌는 왜 이렇게 많은 신호들을 우리 신체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될 수가 있죠.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우리 신체가 끊임없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우리 신체는 항상성을 다시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 신호를 우리 뇌로 보내게 돼요.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제 식욕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뭔가 내 어떤 신체 조직이 파괴되면 통증이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고 우리 뇌는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회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신체 항상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 신체 내에 영양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또 신체 항상성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식욕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뇌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 음식을 향해서 접근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항상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신호들이 이제 내부 감각 신호들인 거죠. 이제 접근과 회피가 앞으로 얘기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아주 핵심이 됩니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행동 원리, 접근과 회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접근 회로와 회피 회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피 회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메멘토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좀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을 보신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의 일부분이 손상이 됩니다. 그 이제 해마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손상된 뒤로 이 사람은 기억이 10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아요. 10분이 지나면 기억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몸에다가 이제 문신을 막 새기고 이제 기억해야만 되는 정보들을 몸에 새겨서 거울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끔 그런 이 어떤 방법을 쓰죠. 단기 기억 손상 환자 아주 대표적인 예였고요. 이게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니모라는 영화에 이제 도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죠. 이 도리는 10분 지나면은 자기가 물어봤던 걸 다 까먹어요. 다시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대답도 또 하고 계속 그러죠. 이 도리도 이제 단기 기억 손상 환자였습니다. 단기 기억 손상 환자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예들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캐릭터로 이제 많이 묘사가 되곤 했었죠. 근데 이런 단기 기억 손상 환자들이 모든 기억들이 다 손상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단기 기억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학자가 조금 짓궂은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하루는 이제 심리학자가 손바닥에 이제 압정을 숨겨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랑 이제 악수를 합니다. 손바닥에 찔리니까 굉장히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굉장히 놀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심리학자가 조금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악수를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물어봤죠. 왜 나랑 악수를 안 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당신이랑은 좀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왠지 좀 이 사람은 불편한 거죠. 바로 이런 기억이 정서적인 기억인데 이 정서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어떤 나의 일상생활들에 있었던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과는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영역이 바로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편도체라는 부위는 우리 뇌에 이제 이 절단면인데 뇌를 이렇게 절단하게 되면 이런 단면이 나오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원래 빨간색은 아닙니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이제 편도체인데요. 생긴 게 이렇게 아몬드 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꼭 아몬드 같이 아몬드의 크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그달라라는 영어 이름이 바로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몬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서적인 경험을 기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죠. 이제 이 편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십자가를 잠깐 보시면은 뭔가 이제 그 갑자기 자극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시각 자극이. 너무 이제 긴장하지는 마시고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셨죠? 얼굴이 나왔어요. 그죠? 얼굴이죠? 얼굴이 나오기 전에 뭐가 혹시 있었나요?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좀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뭔가가 좀 얼핏 지나갔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네, 보이지 않게끔 이제 만든 그 실험 기법인데 이 실험 기법 이제 그 차폐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적 차폐. 심리학에서 무의식 중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 여기서는 공포 표정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무표정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무표정만 보고 공포 표정은 보질 못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공포 표정이 제시된 시간을 훨씬 더 짧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볼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 자극을 보는 동안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이 편도체가 반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제 공포 표정을 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편도체는 이 공포 표정에 반응을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 편도체는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자극들을 자동적으로 거의 무의식 중에 탐지해서 어떤 회피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사실 이 실험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뒤에 또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이 공포 표정에서 눈만 떼와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랬는데 그 막무가내로 실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공포 표정에서 눈에 흰자위만 떼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저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굉장히 강한 편도체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불완전하고 아주 작은, 미묘하지만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자극이 제시되게 되면 편도체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편도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이제 회피 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접근 회로의 중요한 뇌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실험은 이제 거의 한 60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 이 어떤 심리학자들이 쥐를 여기 그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이 쥐의 뇌에다가 어떤 전극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쥐가 레버를 누르면은 이 전기 자극이 전달이 돼서 그 전극이 삽입된 곳으로 어떤 전기 자극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고문 장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고문 자극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실험에서 이 쥐들은 거의 미친 듯이 레버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레버만 계속 누르다가 나중엔 지쳐 쓰러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죠. 과연 이 부위가 어딜까? 이 부위가 과연 어디였길래 이 쥐가 이렇게 끊임없이 레버를 누르는 반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은 쾌감 중추라고 알려진 측핵이라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전극이 삽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로 자극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강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쾌감 중추라고 이름이 붙었죠. 이 쾌감 중추로 알려진 측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강하게 접근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해요. 이제 이제 이 부위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봤는데 이 실험에서는 이제 굉장히 귀여운 아기들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자극을 만들었어요. 이 사실 그 여섯 개의 자극이 있는데 여섯 명의 아기들이 있는데 어떤 아기가 가장 귀엽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보신 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아기들을 귀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자극들은 실제 있는 그 얼굴 사진이 아니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귀엽게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여움 정도를 고중저로 나눠준 겁니다. 네. 왜 저인지는 사실 보이시나요, 혹시?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눈의 크기가 조금 커지고 얼굴이 동그래지고 이마의 크기가 조금 더 넓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주 거의 반사적으로 어느 아기가 훨씬 더 귀여운지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귀여움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회로가 있는 것처럼 거의 보이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뇌 촬영을 해봤더니 측액이 나왔어요. 측액이라는 부분은 귀여움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높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여운 얼굴을 보게 되면, 귀여운 아기들을 보게 되면 가서 이제 뭐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안아주고 싶고, 이런 접근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제 측액이라는 부위가 강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액과 편도체가 굉장히 독특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접근과 회피라는 굉장히 좀 상반된 것 같은 그런 두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 두 회로들 간에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접근과 회피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떠올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앞에서 이제 아기들을 보고 굉장히 귀여워서 내가 다가가서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바로 옆에 저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왠지 또 좀 꺼려지겠죠? 뭔가 치안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접근과 회피 간에 이제 갈등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 뇌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많은 연구들을 이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위가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사실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나보고 지금 기억을 하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가 그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책을 하나 썼거든요.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의 원고를 보낼 때 원래 제목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갈매나무 출판사 사장님이 제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나가란 얘기냐.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제가 왜 제목으로까지 썼냐면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목으로까지 썼었습니다. 그래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조금 그 나누어서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배 쪽을 얘기를 합니다. 배. 등이 아니라 배 쪽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서서 다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포유류들은 네 발로 다니기 때문에 뇌가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이제 배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 빼고 나머지 그 네 발 짐승들은 다 이 아랫부분이 이제 배 부분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여기서 붙였고요. 뇌라는 건 중심 부분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고 중심에 가까운 전전두피질. 전전두피질을 이제 더듬어서 말을 더듬어서 전전두피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전두피질보다도 더 앞에 있는 그런 부위라고 아주 앞에 있는 부위라는 뜻이죠. 이 부위는 우리 미간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5cm 정도 뒤로 들어간 그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뇌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측액과 편도체로부터 모두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걸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도체로부터 어떤 통증과 관련된 신호를 받게 되면 회피 행동을 만들어내고 측액으로부터 어떤 식욕과 관련된
신호를 받게 되면 접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회로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걸 잘 중재해주는 기능까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복내측 전전두 피지를 이렇게 외줄타기 고개사에 가끔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이 중간에 균형점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접근과 회피 간의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걸 잘 극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극복한 어떤 갈등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갔을 때 이전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인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어떤 직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빠르게 계산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부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치들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가치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가치가 변화해요. 가치가 발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용량은 턱없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들을 다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사용한 전략이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극들을 계속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여러 가지 범주들을 묶어서 추상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보상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고 이걸 대신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2차적 보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죠. 돈이죠. 돈이 왜 2차적 보상이냐면 이 보상은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보상들을 따로따로 추구할 필요 없이 이것만 추구하게 되면 다른 보상들은 다 따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음식도 살 수 있고 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개별적인 보상, 1차적인 보상들을 따로따로 추구할 때보다 이걸 추구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여기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2차적 보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인정, 존중, 호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2차적인 보상은 돈보다도 훨씬 더 일찍 형성이 돼요. 아기들 같은 경우 뭔가 배가 고프거나 뭔가 불쾌할 때 이런 어떤 신체 향상성이 깨졌을 때 이걸 해소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엄마. 그렇죠? 이 엄마라고 하는 타인은 나한테 어떤 2차적인 보상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관심을 받고 주의를 끌게 되면 나의 모든 어떤 대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인정 욕구라든가 호감을 받기 위한 욕구는 엄마와의 첫 대면에서 이미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에까지도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욕구들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 공동통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들을 빠르게 비교를 해서 어떤 선택을 하려면 뭔가 이걸 공통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단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공동통화라는 개념인데 그때는 그냥 이론적인 개념만 있었지 이것의 실체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를 보게 되면 칭찬이라든가 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에요.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여러 가지 2차적인 보상들을 다 공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계산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보상들을 서로 빠르게 계산을 하고 비교하고 이것들 간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칭찬과 돈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내가 감수하고도 돈을 더 많이 얻고자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해 나의 돈을 이제 희생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타적인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실 그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이타적인 행동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었던 설선의 교수님이 했던 연구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두 가지 도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두 도형 중에 내가 더 많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도형을 선택하라라고 이제 과제를 줬죠. 근데 처음에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어떤 시행착오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포인트가 나와요. 내가 이 포인트를 땄다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를 많이 따면 딸수록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확률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한 선택인데 또 다른 선택에서는 타인을 위한 선택도 만들어졌습니다. 옆방에서 똑같은 과제, 어떤 다른 과제를 수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인트를 많이 따주면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 타인을 위한 선택으로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이 점점 변화하는 그런 학습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기적인 집단과 이타적인 집단이 다르게 나왔는데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뭔지는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빨간 선은 뭐 같으세요? 빨간색이 자신을 위한 조건입니다. 파란색은 타인을 위한 조건이에요. 처음에는 둘 다 50%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연 수준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과 타인을 위한 선택을 다 성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타인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신과 타인을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을 해주는 행동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심지어 어떤 몇몇 참가자들은 여기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일부러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행동 결과 구분이었는데 이 두 집단 간의 이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사용되는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에 해당하는 이 부위는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나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죠.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선택의 가치를 내재화해서 자동화시켜서 그 즉각적으로 이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도 직관적인 어떤 가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뇌 부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타적인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한번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에요. 100년쯤 전에 이제 미국 버먼트주에 살았던 어떤 철도 노동자였는데 하루는 사고를 당해서 이 쇠막대기가 이제 폭발하면서 이 왼쪽 뺨을 뚫고 들어가서 이 두개골을 아예 뚫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고를 당한 직후에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몸이 거의 10m 정도 날아갔고 어딘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동료들이 다 가서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봤더니 거의 멀쩡했어요. 말도 하고 심지어 농담까지 했습니다. 방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농담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의사는 이 사람이 손상된 부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위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언어 기능이 다 멀쩡했고 어떤 인지 기능들이 다 멀쩡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퇴원을 하고 상처가 회복된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동료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잘 어울렸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를 당한 뒤로는 굉장히 난폭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굉장히 쌍스러운 말을 하는 아주 그 안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직장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이제 서커스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그런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좀 더 최근에 더 사실 약간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고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 하루는 이제 자신의 의붓딸을 겁탈을 하려다가 이제 엄마의 신고로 이제 경찰서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이렇게 받던 도중에 이제 이 사람 굉장히 두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한번 MRI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 해당하는 부위에 굉장히 거대한 종양이 자라 있었던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회복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도 받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어떤 성충동 치료 프로그램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단 내리기를 이 사람의 어떤 성충동이 거의 전혀 문제 없이 다 사라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1년쯤 뒤에 다시 경찰서로 오게 됐어요. 어떤 포르노그라피를 수집하는 그런 걸 이제 아내가 목격을 하고 또 신고를 한 겁니다. 뭔가 증세가 다시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오자마자 MRI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부위에 종양이 다시 자라 있는 거였어요. 사실 이건 아까 그 예보다 더 충격적인데 동일한 사람이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작동할 때와 안 할 때, 종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한 사람 내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그 귀중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어떤 적응적인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 손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부분의 어떤 기능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과 회피의 균형점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또 이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적인 행동을 못할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경우들을 하나씩 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비교로 가는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일상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내 보상이 초라해 보이죠. 그렇죠? 이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렇죠? 내가 가진 보상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과도할 경우 적응적으로 이제 살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 사회 비교와 관련된 어떤 뇌의 어떤 작동 기제를 알아보는 연구를 저희 랩에서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저희 랩에서 했던 강평원 박사가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두 명을 일단 불러요. 그 참가자 두 명을 불러서 두 명이 동시에 똑같은 게임을 다른 장소에서 하게끔 합니다. 이 행동과제는 도박 게임이에요. 도박을 하는 건데 매 시행마다 이렇게 카드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 뒤에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플러스 8이 나오면 800원을 땄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돈을 따긴 땄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조금 뒤에 옆방에서 똑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얼마를 땄는지가 나와요. 1200원을 땄습니다. 갑자기 아까 좋았던 게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까는 분명히 좋았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뒤에 이번엔 이걸 물어봐요. 너 이 결과를 받아들일래? 아니면 다시 한번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만족스러우면 수락을 할 거예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거절을 할 겁니다. 이런 행동과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수락 결정이 절대적인 손익과 상대적인 손익 중에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400원을 땄는데 남이 800원을 따면 이건 절대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손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굉장히 상대적인 손익에 민감한 사람이면 이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400원을 잃었지만 상대방은 800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약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한번 잘 들여다봤는데요. 먼저 한국인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방송국하고 이 실험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 11명, 미국인 11명을 이제 섭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교육 수준이나 가족 상황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칭이 되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익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절대적인 손익보다 상대적인 손익이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근데 미국인 같은 경우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인은 절대적인 손익에만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게 볼 수 있었죠. 나타났죠. 이제 그럼 뇌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이제 궁금해서 뇌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복내측 전전두피질에서 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미국인 같은 경우 상대적 손익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절대적 손익에서는 이익 상황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높아지고 손실에서는 반응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반대 패턴이 나타났어요. 절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 안 하고 상대적인 차이에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사실 이 부위하고 서로 기능적인 연결을 보이는 부위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측핵이 나왔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땄을 때 타인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땄을 때 그때 측핵과 복내측 전전두피질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그 말은 측핵에서 강력한 신호가 복내측 전전두피질로 전해지면서 가치 계산을 편향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기능적 연결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상대적인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실험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인 피험자들 중에 유독 한 명이 굉장히 미국인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나중에 끝나고 불러가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12년 살고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도 바뀔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어떤 가치 계산 기제가 굉장히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측핵이라는 부위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도파민의 신호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예요. 도파민 아시죠? 뭔가 쾌감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측핵이라는 부위는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부위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측핵은 이 신호를 다시 복내측 전전두피질로 보내죠. 이 각각의 영역들은 이 파충류한테도 존재하는 부위고요. 여기는 포유류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위.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라고 하게 되면 쾌감과 굉장히 밀접한 반응을 관련된 부위인데 도파민의 기능이 단순히 쾌감에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보상에 무조건 반응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이 도파민이라는 세포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이 도파민이라는 세포는 무조건 보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에 반응을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예측 단서가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보상이 제시된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 세포가 막 활동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시각 자극을 항상 보상이 나오기 한 1초 전에 보여줘요. 그러면 이 시각 자극이 나오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각 자극이 나올 때 오히려 도파민이 반응을 하고 실제 보상이 나올 땐 도파민이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대했던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져요. 이 원래 기저선보다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도파민의 이 특성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는 보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대보다 더 큰 보상,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에 끊임없이 끌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도파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는 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그전보다 더 커져야만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보상이 나와야지만 도파민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상은, 도파민은 어떤 사회적인 보상에도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요즘 이제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죠? 갑질의 어떤 하나의 대표 그런 예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 아직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갑질이라는 그런 행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갑질이라는 행동도 사실 도파민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파민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보상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대하지 못했던 보상에 훨씬 더 높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존중을 받거나 호감을 받거나 감사를 받게 되면 도파민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어떤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똑같은 기대했던 수준의 칭찬이나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걸 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번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존중의 감사 표시를 받게 되면 오히려 날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하는 사회적 보상에 우리 뇌가 중독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금단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의 어떤 가치 계산 기제가 균형을 잃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보상을 얻고자 하는 어떤 접근 회로가 과도하게 활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내 행동 뒤에 타인이 어떤 식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점 둔감해지게 돼요. 실제로 사실 그 사이코패스들 같은 경우 뇌에서는 아미그달라 편도체와 복내측 전전두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 강도가 정상인보다 훨씬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을 훨씬 더 과도하게 만들게끔 하는 그런 신경학적인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 뇌의 회피 행동과 접근 행동 간의 어떤 균형점이 깨지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가치 계산 기제의 편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피 행동 회로는 위축되고 접근 행동 회로는 강하게 나타나면 강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칭찬에 중독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과도한 어떤 사회 비교 그리고 뭐 갑질, 분노 조절 장애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가 갖게 된 어떤 사이코패스 그런 형태로 이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균형점이 깨진 행동들의 예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접근 회로가 아니라 이번엔 회피 회로가 더 과도하게 활동하는 상황도 분명히 균형점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감기는 사실 그렇게 유명했던 영화는 아닌데 마션은 되게 유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을 이제 화성에 남겨두고 온 어떤 우주인들이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화성으로 이 우주선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영화죠.
감기도 사실 비슷해요. 어떤 소도시에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되면서 이게 다른 도시로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소도시를 폭파시키려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대다수를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누군가가 주장하는데 여기 이제 그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이제 대통령 차인표였어요. 차인표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차인표 씨가 여기서 대통령으로 분해서 그럴 수 없다. 이 소도시를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결정을 막는 그런 행동을 보였죠. 사실 이 두 영화가 굉장히 그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소수를 구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무릅쓴다라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다수를 희생시켜서 소수를 구하는 행동이 정의롭게 묘사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화성에 구하러 갔던 대다수의 어떤 우주인들이 만약에 중간에 다 희생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감기 같은 영화에서는 이 소도시를 폭파시키지 못해서 다른 도시로 번지게 되고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모럴 딜레마, 그리고 트롤리 딜레마에서 모티브를 따온 그런 영화죠. 이제 트롤리가 이제 오고 있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데 내가 선로를 바꾸게 되면 이 한 명을 희생시키게 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섯 명을 희생시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의무론적인 선택을 해요. 소수라도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몇 갈릴 수가 있어요. 공리주의자와 의무론자로. 근데 이걸 약간 좀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기차를 멈추면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상황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한 명을 희생시켜서 다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설정이지만 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민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을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우리 뇌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결정을 못하게끔 만들까요? 그죠? 이 다수를 구하는 행동을 못하게 만들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이제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뇌에서 어떤 부분이 반응하는지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직관적으로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도덕적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행동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부분이 손상되게 되면 그 사람의 결정이 바뀔 것인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사람들, 빨갛게 표시된 데가 이제 손상된 부위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트롤리 딜레마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를 구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 보고 뭐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뇌가 손상된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도덕적인 혐오감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실험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의무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도덕적 혐오감 때문일까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어쩌면 뭔가 자신의 평판 같은 그런 어떤 판단이 도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있었던 이민우 연구원이 했던 실험인데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의무론자라고 묘사해주고 한 사람은 공리주의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느끼는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무론자들은 유능함은 약간 떨어지지만 따뜻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자는 반대 패턴이 나타났어요. 뭐 사실 그렇게 놀라운 데이터는 아니죠. 놀라운 자료는 아니에요. 뭔가 다수를 구한다라고 해도 한 명을 희생시킨다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뭔가 따뜻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더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무론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의무론자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의무론자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선택을 하고 싶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도덕적인 딜레마를 선택하도록 하게 하면 약간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관찰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관찰 집단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밖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걸 하나하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기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무섭겠죠, 그죠? 내가 뭘 선택하는지를 하나씩 다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통제 집단은 그런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판단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의무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관찰 집단에서 훨씬 높게 증가를 했어요. 이 말은 의무론자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가 관찰하게 되면 나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의무론적인 선택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도덕적 판단에 나의 평판을 위한 어떤 동기 그리고 타인의 신선을 의식한 어떤 동기가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다는 걸 행동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죠. 사실 저는 얼마 전 뉴스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중국에서 천망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범죄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그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미래 사회인데 이미 벌써 우리 사회에 성큼 다가왔죠. 이게 이제 소설이지 1984에서 나오는 빅브라더를 떠올릴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변화인데요. 과연 이런 시스템이 사회에 도입되게 됐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전 뇌과학자니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데 사실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연구실에 정대현 박사과정생이 하나 실험을 하나 고안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데 타인이 관찰할 때와 관찰하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구매 의사결정이냐면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품이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 이걸 구매할지 말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경우는 이걸 사회적 기업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표시를 보게 되면 이건 사회적 기업 제품입니다. 그 말은 이걸 구매하게 되면 이 수익금은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 제품을 보여주는 로고고요.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눠서 아까처럼 관찰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가졌던 가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사회적 제품을 더 많이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행동 결과를 봤더니 그렇게 나타났어요. 통제 집단에 비해서 관찰 집단에서는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을까요?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뇌 영상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아까 얘기했던
회피 회로죠. 이 둘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가치 계산 기제가 회피 회로에 의존해서 좀 편향된 그런 패턴을 보인 거죠. 누군가 관찰하게 되면은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인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뇌에서 접근 회로보다는 회피 회로를 더 많이 작동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가치 계산 기제가 편향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를 어떤 약물 투여로 약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약물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옥시토신은 이제 주로 임산부들한테서 많이 이제 분비가 되는 뉴로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임산부들은 수유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를 향한 어떤 애착감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 아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극이나 대상에 대해서 증가된 어떤 공격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옥시토신의 기능이 돼. 이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되면 이 편도체와 복내측 전전두피질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것도 트롤리 딜레마예요. 트롤리 딜레마인데 약간 좀 이걸 꼬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꼬았냐면 여기 이름 없는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상황인데 이 한 명의 이름을 약간 좀 바꿔줬어요. 한 번은 네덜란드 사람의 이름을 쓰고 한 번은 아랍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은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실험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은 인그룹입니다. 내 집단이에요. 아랍 사람은 외집단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통제 집단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내 집단이건 외집단이건 희생시키는 결정이 별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을 투입하게 되면 옥시토신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요. 이제 코를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로 바로 이게 전달이 돼서 편도체까지 도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됐더니 사람들이 이 희생시킬 한 명이 아랍 사람의 이름이었을 때 훨씬 더 희생시키겠다는 결정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됐더니 내 집단에 대한 어떤 애착감은 커지고 외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성 그리고 적개심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더 커졌다는 거죠. 이건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사실 내 집단을 향한 애착감이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이것과 경쟁적인 타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왕따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죠. 내가 비난받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 집단에 있는 다른 구성원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험담이라든가 타인 비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소속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간 갈등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집단 간의 어떤 경쟁들 이런 것들 공격성을 표출하는 데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사실 내가 속한 집단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비난을 피하고 싶은 욕구들이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증세는 바로 우울증과 같은 증세예요. 그렇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 그 사람의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정상인들은 이 둘 간의 부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오히려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 뇌의 어떤 접근 회로, 회피 회로 중에 회피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서 그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가치 계산 기제가 잘못 작동하는 균형점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반대 패턴입니다. 접근 회로와 회피 회로 중에 이번에는 회피 회로가 너무 과도하게 활동을 하고 접근 회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행동들은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요. 뭐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해서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인을 험담한다거나 비난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제 기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내 집단을 따라간다던가 내 집단의 의견을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여전히 이것도 칭찬에 중독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나타나는 가치 계산의 이제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뇌에서 접근 회로와 회피 회로 간의 균형점이 깨져 있을 때 이 균형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비유를 들려고 해요. 이제 온도 조절기입니다. 뭔가 우리가 온도를 하나 세팅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방 온도가 이제 기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죠. 만약에 기준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온도보다 방 온도가 높게 되면 냉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 온도보다 방 온도가 낮게 되면 이번엔 난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온도를 처음에 설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나는 이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정한 이 온도가 내가 원하는 온도가 아니면 나는 추운데도 냉방이 계속 나오게 되고 나는 더운데도 난방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우면 낮추고 추우면 높이면 되죠. 그렇죠? 내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을 바꾸기 위한 어떤 기준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저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하는 기능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온도 조절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에 한번 기준값이 만들어지면 타인이 나에게 보낸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기준 설정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내 행동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항상 적응적인 건 아닐 수도 있죠. 나의 신체 항상성 유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기준값을 조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이 신호에 맞게끔 기준값을 다시 바꿔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받을 때나 과도한 비난을 받을 때나 두 경우 다 모두 우리 뇌의 어떤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다시 재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준값으로 계속 부적응적인 사회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과연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뇌의 영상 결과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건데 뭐냐면 내가 외부의 자각들을 차단하고 내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게 될 때 활동을 보이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부의 자극을 줄 때는 오히려 반응을 안 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활동을 하는 뇌 부위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위는 내가 심장 박동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같이 변화하는 뇌 부위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부위가 나왔어요.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죠? 세 경우 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내가 내면으로 주의를 다시 돌릴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신체와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값이 재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회적 관계들이 얽혀 있는데
그럴 때는 기준값들이 제멋대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일단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뇌가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뭔가 세상이 날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틀이 형성돼서 내가 제약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우리 내면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는 나의 어떤 그런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상황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우리가 신체와 굉장히 잘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신체는 우리 뇌로 끊임없이 요구 신호를 보내요. 내 어떤 신체 부위가 잘못 작동되고 있고 여기 항상성이 깨져 있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신체에서 보내는 상태가 바로 감정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신체 상태는 굉장히 다양한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각각 다른 반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여러 가지 비슷한 신체 상태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각기 다른 어떤 신체 상태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내 신체 상태와 다른 잘 맞지 않는 감정 반응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우리 뇌의 균형점은 오히려 더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회복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신체 상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감정을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각기 다른 신체 상태에 잘 맞는 적절한 감정 반응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것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신체를 잘 적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의 감정을 굉장히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분화된 감정들은 우리의 신체 상태를 잘 반영하는 굉장히 적응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흔히 공감이라고 얘기하면 타인을 위한, 타인을 지향하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도 명확히 잘 이해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신체 상태가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맞게 적절한 감정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런데 타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실험에서 어떤 걸 알아봤냐면 어떤 길을 잃은 등산객에게 시나리오를 하나 주면서 이 사람의 시나리오를 읽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추론해봐라, 예측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중에 절반은 이제 막 운동을 마치고 나와서 굉장히 몸에 땀도 많이 났고 갈증도 많이 느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머지 절반은 운동을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동을 하고 나온 직후에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갈증을 많이 느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의외의 판단인데 타인의 정서 상태를 내가 추론하고 공감을 하는데 나의 신체 상태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내 신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그대로 투사되는, 자동적으로 거울처럼 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도 못 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감정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증세냐면 내 감정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증세예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약 10% 정도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잘 묘사 못한다고 해요. 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신체에서 오는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감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어떻게 민감한지를 알 수 있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 펄사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심장박동, 맥박을 이제 측정하는 장비예요. 이런 걸 이제 붙여놓고 30초 동안 당신의 맥박이 몇 번 뛰는지를 한번 측정해봐라. 속으로 세야만 돼요. 내 심장박동수를 속으로 느끼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셉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으로 센 숫자와 직접 여기서 측정된 숫자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숫자가 맞으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심장박동수의 신호에 민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체 신호에 민감한 사람과 자신의 신체 신호에 둔감한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신체 감각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얼굴 표정을 더 잘 쉽게 탐지를 해냅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어떤 공감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역시 이것도 내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읽는 데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신호죠. 결과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기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공감 반응이라고 하는 건 뇌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 처리 오류 상태예요. 그죠? 난 실제로 통증 자극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뇌가 잘못 작동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이 오류를 빨리 수정을 해야만 되죠. 공감 반응이 이렇게 오류, 정보 처리 오류 상태면은 이게 어떻게 진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발달되어 왔을까요?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공감 반응이 나타나기 위한 더 선행 조건,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적응적인 이점 때문에 오히려 진화적으로 발달되어 왔을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잘 읽는 것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타인과의 소통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세분화된 사람과 그게 잘 분화되지 않은 사람 간에는 굉장히 큰 적응적인 차이가 있어요. 감정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 내 각각의 신체 상태가 보내는 요구 신호에 잘 특화된 적절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세분화된 그런 풍부한 감정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나의 적응적인 어떤 이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적응적인 이점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 그 사람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오히려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걸 더 풍부하고 세분화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이 재료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내 과거 경험과 현재 신체 상태가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돼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타인의 감정을 재구성을 해내는데 재료가 다르게 되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무딘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무작정 투사했을 때 이건 오히려 공감보다는 폭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타인과의 원활한 감정적인 소통을 위해서 타인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주의와 관심을 돌려야 되는 이유들인 거죠. 사실 우리의 감정들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계속 강화시켜온 그런 욕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걸 끊임없이 감추라고 훈련을 받아왔어요. 교육을 받아왔죠. 이걸 드러내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된 방향으로 많이 표출되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을 비난하거나 뭐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어떤 분노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인정욕구를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왜곡된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욕구가 끊임없이 내 무의식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억지로 의식으로 이제 다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돼요. 이제 그럴 경우 내 행동의 원인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더 적응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분노 반응이에요. 분노 반응. 분노 반응은 인정욕구가 장애물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충동적으로 분노 반응이 표출되게 되죠. 근데 사실 분노 반응을, 분노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고 그때 내 신체 상태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분노 반응을 유발시킨 원인을 좀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원인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약간 다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균형점을 유지하는 데 이로울 수 있어요. 인정욕구는 우리의 사회적 행동의 대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타인과 관련된 어떤 행동에서도 인정욕구는 뭐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 이타적인 행동 뒤에 인정욕구가 있다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타적인 행동의 어떤 동기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이타주의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 지나치게 순수한 이타성만을 강조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이타적인 행동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생존 의지로부터 비롯된 인정욕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이타성은 아무리 그 기저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해서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신체의 생리작용이나 대사작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식욕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욕구가 이타성의 어떤 기저에 있다라는 걸 이해한다고 해서 이 이타행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 신체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정욕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걸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다 이제 보듬을 수 있는 훨씬 더 건강한 합리적인 이타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그 뭔가 이제 자기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 좀 꺼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저한테도 간혹 이제 도움이 됐던 그런 전략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내가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과도한 존중이나 감사나 뭐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어떤 비난을 듣게 될 때, 이 경우에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결 위안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흔들리고 있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뭐 도움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만의 좀 멋진 어떤 건강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